태초로부터 하나님은 하늘에 그의 이야기를 쓰시고 이제 점점 깊어지는 우리의 어둠에 한 빛을 비춥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의 생명이 인간의 빛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시니가 한 무기력한 아이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 영원한 말씀, 당신께는 아무런 어둠이 없습니다. 당신의 빛이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절하고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선택받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을 갖도록 선택받았고 그 거룩하신 분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음을 기뻐합니다. 나는 비어 있었지만 지금은 가득합니다. 가난했지만 이제 나는 부자입니다. 교만한 자도 자랑할 수 없는 이 선물이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천한 나에게 왔습니다. 변치 않는 분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오, 나를 두렵고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당신을 내 뱃속에 가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세주, 나의 아기, 당신을 갈구하며 살아있습니다. 세상 기뻐 찬양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해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오 복되도다 너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아, 비록 내가 수천 중에서 작은 도시이나 오직 너만이 왕이 함께 피난처를 주었도다. 그날 밤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빛으로 밝게 열리며 수천 개의 별들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별들이 구세주를 선포하였다고? 아니, 별이 아니고 천사들이 그들의 빛으로 하늘을 눈부시게 하였습니다. 주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당신을 위한 표시일 것입니다. 당신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할 것입니다.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네,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그가 기쁘게 여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 그들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사랑과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그가 주신 약속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께 거룩합니다. 그래서 시작됩니다. 구세주를 갈망하는 자들은 그를 만날 것입니다. 늙은 시므온처럼 내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는 열방의 하나님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우리가 한때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 영광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구세주를 환영합시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찬송하며 그에게 예배를 드립시다. 기쁘게 모든 나라와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빛인 그를 경배합시다.